나는 시바. 어? I miss you, kiss and be like you used to, yeah, like you used to.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마리클레르 My 10 Favorites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하기, 랩탑. 특히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뭐든지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쇼핑도 여기서 다 하고, 레퍼런스 같은 거 찾아도 다 노트북에 저장하고. 근데 이게 좀 제가 오래된 노트북이에요. 이거 2016년인가? 한 5, 6년 됐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컴퓨터 안을 싹 다 정리를 해줘서 그러면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처음 산 노트북이에요. 맥북 에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 바로 시리얼이에요. 저도 이런 봉지는 처음 봤어요. 저는 보통 박스에 든 시리얼을 집에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탐나네요. 미국 다닐 때 항상 마트에 들려서 시리얼 코너를 가서 시리얼을 한 네다섯 박스씩 사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이걸 주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으로 먹지 않아요. 보통 한 12시에 midnight snack으로 몰래 한 그릇 먹고, 먹고 있으면 막 갑자기 엄마 오고 같이 먹고. 설탕 그리고 시나몬 계피 향이 약간 살짝 나면서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내 친구가 시리얼을 무시했다가 이거 한 입 먹어주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막. 나는 시바. 어? 아 웃겨. 오해 금지. 시바. 파. 아 웃겨. 오해 금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마도 쿠키몬스터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많아요. 다른 캐릭터들. 뭐 엘모도 좋아하고. 이 필통을 제가 좋아해서 골랐거든요. 이거는 작품하기 전에 대본 리딩 같은 거 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찍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진 아마 찾아보시면 항상 여기 이렇게 제 앞에 있습니다. 나 좀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아. 이거 연필 깎이. 여기 코. 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깎으면 돼요. 귀엽죠? 선물 받았어요. 소독 스프레이. 그리고 소독 솜인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다른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브러쉬입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결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하는데 이게 약간 마법의 빗이거든요. 좀 엉킨 것도 잘 풀어주고. 헤드폰인데요. 거의 10년 정도 된 헤드폰이에요. 그 편집샵과 FX가 콜라보해서 만든 헤드폰인데 지금 더 이상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건데 이 토끼 모양이 저희 일렉트릭 쇼크 앨범 때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고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짱 신기한 게 이렇게 혼자 말아 올라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은 랄프 로렌 홈 컬렉션 컵입니다. 저 집에 이거 한 4개 있어요. 굉장히 머그컵이 커서
많이 마실 수 있고 여기 담아 마시면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 저 커피 아침에 아메리카노 얼주가라고 하죠. 요즘 추워가지고 내가 뜨거운 걸 찾더라고. I never wanna leave the sky the way you made me feel alive. I was in the... 이거는 폴로 랄프 로렌의 핸드폰 케이스예요. 아,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귀엽고 여기 카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카드 지갑 대신 그냥 폰이랑 카드 몇 개 꽂아 넣고 이렇게 메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저 사실 많아요. 근데 하나 꼽자면 되게 미니미니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데일리로 들기도 너무 좋고 폰, 내 빗, 립글로스, 카드 이렇게 딱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어디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전 너무 많은데 그냥 꾸준하게 좋아했었던 음악은 보사노바인 것 같아요. 그 장르 뭔가 히스토리도 파도파도 재밌고 언제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음악 장르인 것 같아서 저는 보사노바 꼽을게요. 아, 도시? 도시도 너무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제 고향입니다. 어렸을 적 추억들이 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늘 가면 설레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가던 옛날 그대로인 느낌? 샌프란시스코랑은 관련이 없는 곳인데 인앤아웃 나 인앤아웃 먹고 싶어. 지금까지 크리스탈의 My 10 Favorite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이렇게 필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이거 안 먹어봤어요? 저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죠? 그 어떤 과자보다 맛있고 그 어떤 시리얼보다 맛있어.